빼앗아태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래요. 꼭 남편 뺏긴 것처럼 그러한 감정이세요. 아저씨 답정너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답답한 게 있다도. 기로에 놓였나 봐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래요. 예. 근데 그대는 장가는 갔어요? 아니, 아직 못 갔어요. 나이가 몇인데요? 제가 49이거든요. 네,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껏 여자가 없었던 건 아닌데. 제가 뭐 딱히 독신으로 살겠다, 혼자 살겠다 생각은 없었거든요. 대단한데? 옆전이 이렇게까지 굴러떨어질 줄이야? 그대 혼사끼리 찢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대의 배우자 자리, 그리고 와이프 자리, 자식 궁 이런 것들이 원래는 비어있는 궁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대 옆에 누가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 어머니랑 살고 있어요? 네. 어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지금 80이십니다. 근데 어머니 역시 조금 일찍 내 남편자를 잃어야 해요. 남편자를 잃고 그리고 남편 쪽에 비어있는 궁에 그대가 들어가 있고요. 아, 제가요? 네. 그대의 궁에 어머니가 들어가 계세요. 지금 어머니랑 같이 살고 계시지 않아요? 네, 맞아요. 어머니가 와이프의 역할을 다 해주고 계세요. 제 뒷바라지를 다 하고 계시죠, 어머니께서. 말이 좋아 뒷바라지죠. 네. 어머니가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여전히 아들 속옷 빨아주고 계시고 밥 몇 끼마다 밥 차려주고 옷 다려주고 뭐 애만 없지. 그대 어머니가 그대 혼사길에 걸림이 되긴 해요. 정말요? 네. 그와 반대로 그대 역시도 어머니의 옆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남자분들이 처지는 형국이고요. 전혀 생각도 못한. 그럴 수 있죠. 그대는 점을 뭐 이렇게 뭐 많이 보고 사신 분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대는 지금 마음에 든 여자가 또 있지요? 아, 예, 맞아요. 그 마음에 든 여자가 하나 잡아보세요. 그 마음에 든 여자가 그대의 자리로 들어는 와야 되는데 그 여자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지금 그러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찾아뵙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기주, 노인 기주. 기주 때문이에요, 어머니. 어머니와의 트러블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사이좋게 워낙 잘 지내다 보니까 제가 뭐 외로움을 느낄 시간도 없었고 뭐 딱히 뭐 여자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개팅을 해가지고 소개를 받았는데 이 여자가 제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애정도 쌓아가고 미래도 이제 같이 꿈꾸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기까지 얘기까지 됐는데 어머님이 많이 서운하시더라고요. 네. 아저씨, 그 엄마, 아저씨 엄마가 싫어해요. 질투나고 샘나하고 꼭 남편 뺏긴 것처럼 그러한 감정이세요. 지금 우리 애기 씨가 보여준 모습을 토대로 보면은 그냥 남편이랑 와이프 사이예요. 뭐 엄마랑 자식 간에 뭐 사이가 각별할 수 있죠. 근데 뭐 같이 자고 여전히. 근데 그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다 큰 내 새끼를 속옷까지 빨아가며 옆에 이렇게 끼고 누워가지고. 왜냐면 일반적일 수 있지만 내 눈엔 그렇게 안 보여요. 어머니의 감정이. 그대는 양자택일을 정확히 해야 해요. 결혼을 할 것 같으면은 어머니와 분리가 돼야 돼요. 같이 살고 싶은데 저는 어머니도 그래서 저 때문에 이렇게 뒷바라지 하시고 평생을 이렇게 사신 분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여자를 놓아줘야죠. 그 여자는 그 여자분도 처녀 몸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남자친구 있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예전 만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한 1년 정도. 조금 더 깊이 좀 서로를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결혼을 논하기에도 이르고 그대가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으세요.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나이도 또 여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뭐 아무 여자나 제가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정말
정말 오랜만에 제가 마음에 쏙 든 여자를 만나다 보니까 저도 미래를 같이 하고 싶거든요. 지금 들어온 여자분이 그대 인연이에요. 배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대와 그 여자분이 같이 이렇게 인연법을 잘 맺어가서 백년해로 해야 되는 관계가 맞는데 그대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걸 선택하려는 마음이 60% 70%예요. 무당으로서 내릴 수 있는 답은 그대와 엄마가 분리돼야 한다예요. 그대 앞날을 봐도 그렇고 그 기주의 앞날을 봐도 이 장남의 앞날을 봐도 서로가 분리가 돼야 그대도 짝이 들어가고 기주도 짝이 들어가는 건데 서로 분리될 생각도 없고 기주는 내 새끼를 손에서 놓을 생각도 없고 연세 많으신 분은 또 혼자 살라고 내칠 수도 없고 제 생각에 아저씨 답정 너예요? 우리 엄마가 말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아저씨가 똑바로 살 것 같으면 엄마는 엄마대로 잘 살 수 있게끔 노후 준비를 해두고요 아저씨가 엄마한테 받은 게 많잖아요 아저씨도 아줌마가 아저씨랑 아줌마랑 둘이 행복하게 살 것 같으면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노후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엄마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아저씨가 이미 귀에 한쪽은 막혀가지고 계속 튕겨져 나가고만 있잖아요 그대 엄마가 못된 말을 많이 했잖아요 얼굴이 어떻다 몸매가 어떻다 밥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냐 게을러 보인다 뚱뚱하다 그런 말들을 막 퍼부어놓고 그 여자도 사람인데 마음에 상처 안 입었겠어요? 그럼 그대가 양자택일을 제대로 해야지 우리 엄마가 계속 답을 알려주잖아요 서로가 분리돼야 서로가 행복하다고 가장 현명한 방법 그대가 와이프 될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와이프가 그대와 함께 동거를 하고 살면서 어머니 저는 이제 이 사람과 남은 여생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단호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대는 여자분을 택하고 어머니께는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두 번도 좀 과해요 지금은. 뭐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찾아뵙는 쪽으로 합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그대가 단호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 어머니도 새끼를 못 이겨요. 말을 좀 들으대요. 귀를 크게 여대요. 그대가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간절한 만큼 우리 애기 씨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답을 일러주고 있는데 자꾸 가다 길이 막히고 막히고 하면은 내 어르신들이 일러줄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맞아요. 일단 같이 당장은 못 살더라도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새 식구 같이 살 수 있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네.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대와 와이프가 조금 더 가까워져야 해요. 그래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대의 그 아집을 내려놔야 될 때죠. 늘 내 새끼를 끌어안고 살다가 어느 날 혼자 뚝 떨어지게 되면은 서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할 테지만 뭐 연락을 다 끊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연락도 해드리고 찾아도 뵙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엄마가 암 걸리게 하지 마대요. 제발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놓인 지금 옳은 선택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가려운 데를 쏙쏙 긁어가지고 너무 잘 집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이 보이게끔 이끌어주시니까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이제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잘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